반갑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통기타 왕초보 온라인 강좌 1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통기타 탁 치면서 멋지게 노래 한 곡 하면 어디서나 아주 멋진 뿜뿜이잖아요. 예.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8회, 총 8회 레슨 받으시면서 한 곡 정도는 꼭 완성하셔서 예, 함께 노래 부르면서 음악은 내 친구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통기타, 보통 통기타 하면 요즘은 어쿠스틱 기타라고 하잖아요. 어쿠스틱 기타는 그런 음향, 뭐 청각에 또는 전기를 쓰지 않은 일렉 기타와 또 그런 대비되는 그런 기타인데요. 통기타라고도 하고 스틸 기타, 포크 기타, 어쿠스틱 기타 뭐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타의 명칭을 한번 알려드릴까요? 예, 요쪽 부분이 예, 몸입니다. 바디라고 하고 요 부분은 넥, 목이라고 하죠. 넥. 그리고 요쪽 부분이 이제 헤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줄은 스트링이에요. 현이라고 하고 보통 통기타는 쇠줄이에요. 쇠줄로 돼 있고 그 현은 요 맨 아랫부분부터 제일 얕은 줄이 1번, 그다음에 2번, 3번 줄, 4번 줄, 5번 줄, 6번 줄 이렇게 해서 총 6줄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링, 이 현은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가 개방됐다고 해서 개방현이라고 부르고요. 자, 여기 1번 개방현의 음은 미입니다. 1번 개방현과 6번 개방현은 똑같은 음이에요. 미이고요. 두 번째 2번 줄은 시, 3번 줄은 솔, 4번 줄은 레, 5번 줄은 라, 6번 줄은 미. 이렇게 해서 6개 줄의 음계 개방현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요 헤드에 있는 여기 요 부분으로 튜닝이라는 걸 합니다. 음 조율하는 거. 왼쪽을 돌리면 음이 올라가고 오른쪽을 돌리면 음이 내려가고 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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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 줄 있잖아요. 이게 플랫이에요. 그래서 피아노 보면 흰 건반, 검은 건반, 오는 반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한 칸이 반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통기타를 기본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음계를 일단 알아야 되겠죠? 미, 미, 다, 한 칸은 반음이니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여기까지 완전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 손톱은 다 이미 자르셨죠? 예, 손톱이 짧아야 됩니다. 왼손은 이 지판을 누르기 위해서는 손톱이 길면 잡기가 힘들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라, 시, 도, 레, 미, 파, 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손가락 하나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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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요 모양 잘 기억하시고 지판을 누를 때는 꼭꼭 여기까지 숙제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악기라고 하는 건요, 제가 생각하는 악기는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연습 없이, 노력 없이 예, 연주를 완성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꼭 연습을 요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기타의 기본 이 이름과 기타의 기본 그 명칭과 개 이름을 배웠어요. 개 이름을 배웠으니까 이 부분 미, 파, 소, 라, 시, 도, 레, 미, 파, 소, 라, 시, 도, 레, 미, 파, 소. 여기까지만 연습해 오시면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코드, 기본 코드 C, D, E, F, G, A, B, C. 그래서 그 코드를 배워볼 건데, 일단 코드라고 하는 거는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그,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에, 3도씩 쌓아올려서 코드가 완성되는 그 기본적인 개념만 아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오늘 배운 기본적 음계만 다음 시간까지 꼭 연습을 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8주 후에는 아마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코드를 다 연주하시면서 노래를 꼭 한 곡씩은 완성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믿고 열심히 연습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